안녕하세요. Attention Now 캠퍼스 책탐방의 유현승입니다. 오늘은 일본 책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 이게 소설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항상 소설만 다뤄왔었는데 처음으로 소설이 아닌 비문학? 비문학스러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매번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책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 여행 가는 거를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안전하고. 그래서 올해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음악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듣고 갈게요. It's a Beautiful Day 라는 곡인데 마이클 부블레가 불렀습니다. 캠퍼스 책탐방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에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에요. 에이미 스탠리라는 작가가 지었는데 사실 작가가 아니고 교수님입니다. 이게 논픽션인 이유가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이거를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를 바탕을 해서 작가가 재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완전히
지어낸 건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그 점이 좀 특이해서 가져와 봤어요. 저는 책 읽으면서 당연히 이게 픽션이겠거니 했는데 정말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줄거리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804년? 이때 이야기인데 정말 작은 마을에 사는 승려 에몬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여자아이 스네노가 태어났는데 아 여기도 이름이 좀 어렵죠. 스네노. 저는 뭐 유키 뭐 그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일본인 이름으로 스네노라는 이름은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스네노가 태어났는데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그 에몬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일본도 정말 이런 가문이 정말 중요한 사회였는데 그 에몬가가 굉장히 좀 높은 지위였어요. 무사 신분이었는데 무사는 그 쇼군이나 다이묘한테 녹봉을 받는 대신에 전쟁에 참전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전쟁 참전하기 좀 싫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사의 신분 포기하고 평민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에몬과 조상 중 한 명이 어떤 그 승려로 임명이 되어서 린센지라고 하는 작은 절을 세웠고 그 덕분에 가족들은 신도들을 돌보면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아무래도 절 소유한 사람은 돈이 많겠죠. 그래서 그 스네노 가족은 먹고 살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정말 흉년이 들었을 때도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네노가 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락함, 부유함 이런 거 전부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에도라는 도쿄입니다. 지금 말하면 도쿄인데 수도로 떠납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는 정말 집안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스네노가 12살에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게 좀잘안 됐어요. 결혼이 좀 많이 불행했고 결국에는 세 번의 결혼이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작은 마을 떠나서 에도로 가기로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네노가 정말로 직접 남긴 사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한 책입니다. 이게 그 스네노라는 진짜 실존하는 여성이 일본 이곳저곳에 편지하고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네노가 살았을 때부터 죽었을 때까지 전부 다 추적을 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일본인들이 근대 초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에 정말 집착을 많이 했다고 해요. 솔직히 이게 좀 오래된 일인데 가능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같이 디지털 시대도 아니고 옛날인데 이게 다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에 다행히 일본인들이 기록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니가타시라는 곳에 공립 문서관이 소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게 책맨 뒤편에 전부 그게 사진으로 다 나오거든요. 어떤 사료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있었던 얘기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명 깊게 책을 덮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당시에 개항 같은 거를 하죠. 그 외국인들이 몰려오면서 일본에 또좀 서양을 본받아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나타내 줘요. 그러면서 그때 에도를 살아가는 그런 수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여성의 이야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보통 역사는 남성의 이야기에 주목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에 주목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튼 그 스네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는 네 번째 결혼을 해요. 자기도 그런데 그 남자도 에도로 온 그런 남자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병이 나서 세 달 만에 죽어요. 49살, 49살에 죽고, 그리고 사실 별다른 그런 공을 세우진 않았어요. 스네노가 뭐 업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었던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는 모습, 그런 거를 보여줘서 저는 정말 이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상을 이렇게 여과 없이 여실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역사적인 사료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 스네노가 정말 그 에도에서 고생스럽게 살아요. 돈도 진짜 없고, 원래 있었던 고향에서라면은 돈도 많고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막아하고 꿋꿋이 수도로 오죠. 그렇게 후회를 좀 가끔 하거든요. 왜 에도에 왔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또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싶었던 거고 자기가 선택을 한 거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좁은 시골 마을에서 오빠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그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었죠. 그래서 허락도 받지 않고 에도로 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당찬 여성이 되고 싶어졌어요. 네, 아무튼 그때 에도가 당시에 1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수도가 아니었어요. 일본 수도는 교토라는 곳이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에도라는 곳으로 수도를 만들면서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도에서 정말 갈아입을 옷도 없었고 변변한 그런 일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처음에만 좋았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잘 사는 모습 그런 것도 또 보여주고 하면서 많이 충격을 많이 받는데 결국에는 도시 생활 계속해서 하죠. 아무리 고된 삶을 살더라도 도시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아무튼 스네노 1853년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좀 더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는 모습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 일본에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었던 시기이고 그 시대 속에서 사실 좀 고위층의 삶이 많이 집중이 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실어준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고집센 한 여인이 도시의 삶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결국 도시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죽은 이야기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의 인생에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네노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하층민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한 거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나의 삶 자체가 시대의 삶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책 말미에 저자가 또 평가 같은 것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있었던 일을 나열을 하는 책이 아니었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같이 덧붙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이 시골에서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애도는 커지지 못했으리라. 여자들이 마루를 훔치고 숯을 팔고 장부를 젓고 밥상을 차리지 않았더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네노가 남긴 유산은 에도라는 위대한 도시였다. 그리고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었다는 점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 주목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알려주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 하나 준비했는데요. 더 레전드 업 아시타카라는 곡이에요. 이사이시 조가 작곡을 했고 원령공주 OST입니다. 네, 그럼 음악 시작할게요.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애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인데요. 아, 방금 들은 곡 엄청 멋있죠? 아, 정말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잘 보지는 않는데 OST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저자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에이미 스탠리라는 교수님인데, 저는 교수가 이렇게 재밌게 책을 쓸수 있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정말 소설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재밌게 사건을 구성을 해서 참 놀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자기는 200년 전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를 읽고 그 구매 목록 같은 거 들여다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라이에 관해서도 모르는 게 없고 에도성의 화장실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든 말해줄 수 있지만 독자들은 아마 알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좀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막 뭐랄까 TMI? 엄청 사소한 것까지 되게 재밌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귀여우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일본에 대한 연구, 역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고, 보통 이 교수님은 일본 근대 초기, 특히 에도를 가장 친근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에도로 가는 길이라고 한국에는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Stranger in the Shogun City라고 쇼군 도시의 낯선 자라는 그런 이름의 책입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낯선 자라고 쓰는 거를 평했네요. 쇼군스 시티, 쇼군의 도시라는 말도 뭔가 에도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제목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가디언지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책의 위대한 성취는 영어권 독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고대 일본이 모두 꽃, 차, 뭐 수수께끼, 뭐 그런 문화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사실 일본 하면은 미국이나 서양인들의 생각은 뭐 다도, 뭐 꽃, 벚꽃, 요새 벚꽃 많이 폈죠. 네. 뭐 그런 문화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서양인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오리엔탈리즘이라고도 하던데, 그런 것을 미국의 시각에서 전부 깨버리는 신선한 시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끊임없이 모험을 즐기는 19세기 일본 여성과 그녀가 사랑한 도시의 매혹적인 초상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도쿄 가고 싶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가게 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더 타임즈나 뭐 아시안 리뷰 오브 북스 뭐 이런 데서도 엄청 찬사를 했습니다. 감동적이고 접근 가능한 이야기다.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역사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보다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역사학자들은 그런 문서들이 정말 정확하고 철저하고 효과적이지만 완전히 죽은 세상을 재구성할 수 없음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이렇게 소설의 형태로 논픽션의 형태로도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생하게 이렇게 원래는 죽은 세상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되게 이런 찬사 보면은 엄청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단어와 표현을 써서 평을 할수 있는지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종합적으로 다시 이 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스네노 같은 그런 여성들이 오늘날 도쿄라고 불리는 정말 세계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악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애니메이션 OST예요.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라는 곡인데 히사이시 조가 작곡을 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책은 에도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슷한 책을 소개를 하도록 할 건데요. 파친코. 저는 이 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조금 발음이 꼬였네요. 네, 이거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이민진 작가가 지은 책이죠. 일본에서 파친코집을 운영하는 한국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책이에요. 이거를 자이니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 또는 뭐 일제 강점기로 인해 힘들어져서 일본으로 이민을 갔지만 그 이민을 간 일본에서도 차별받고 억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정말 길어요. 파친코 1, 2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막뭐 할머니 때부터 뭐 3대의 이야기를 다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를 떠난 이민자들의 생활도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본에서의 이민자 생활 다루면서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역사 그리고 문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갈등들도 많이 나타나져 있고, 또 인간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려움은 뭐였는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알려줘서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미나리라는 영화도 있죠. 이거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 이민자 다룬 영화인데 저는 이거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막 상도 막 받고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 책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인데 저자는 루스 베네딕트입니다. 이것도 소설은 아니고 비문학 책인데요. 이게 미국인이 지은 책입니다. 미국인이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자료 조사했고 연구했고 그거 바탕으로 책을 쓴 건데 미국인으로서는 그 일본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는 민족이 있다니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일본인이 이런 독특한 가치관이라든지 행동들 이런 거 분석하는 그런 책이고, 특히 그 일본인 특유의 모순적인 성격에 대해서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수동적이고, 뭐 무례하면서도 동시에 공손하고, 뭐 그런 이야기. 좀 뭐랄까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양상이 모두 혼합된 그런 일본인들의 성격과 특징들을 분석을 하는 책인데, 이 국화 칼이 의미가 뭐냐면, 손에는 아름다운 국화, 허리에는 차가운 칼을 찬 일본인, 이거를 나타내는 거래요. 정말 문학적인데, 아무튼 이게 좀 특별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미국이 사실은 승전국이잖아요. 이 승전국의 인류학자가 사실은 좀 우월함을 가질 법하죠.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일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같은 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저자가 일본에 단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문헌에 의존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객관적으로 일본을 바라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료들, 문서들 분석을 한걸 바탕으로 책을 쓴 거라서 이책 애도로 가는 길하고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인데,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곡 크리스마스 때 정말 많이 듣는 곡이죠.
캠퍼스 책탐방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도로 가는 길이라는 책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지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네노라는 삶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스네노의 이야기에는 아무 교훈도 없고 그냥 그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스네노의 삶에도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네노, 이 여성이 정말 저는 진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어떤 희망이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였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최초를 행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 눈에 띄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종종 되죠. 이렇게 좀 뭐랄까 선구자스러운 사람들은 실패하는 그런 확률도 있고 아무래도 좀 눈에 띄잖아요. 특이하다고 주변에서는 막 뭐라고 할 확률도 있고 그리고 이 스네노를 평생 따라다닌 그런 꼬리표는 고집 세고 불만투성이인 경솔한 여자다 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성공한 것도 아니었죠. 도시로 와서 고생스럽게 살다가 일찍 죽고 마는데 근데 그럼에도 자기가 애도로 오기로 했던 그 결정을 철회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성공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갔다. 그런 이야기 전해주고 있어서 저는 이것도 재팬 드림? 도쿄 드림이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죠.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가능하다라고 믿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고 정말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로 오는 그런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충청도 분들이신데 서울로 오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울에 대한 꿈을 안고 상경하는 지방 출신 사람들도 생각이 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스네노처럼 홀로 서울에 오기로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도 생각이 났어요. 미국으로 떠나자 라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많이 수그러들었죠. 미국도 똑같다. 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뭐 그런 의견도 많은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찌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저도 나중에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슴속에 하나의 꿈 간직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곡 준비를 했는데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이고 이것도 히사이시조가 작곡했습니다.
캠퍼스 책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인데요. 역사적 배경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19세기였는데 개항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일본은 평화가 굉장히 오래오래 지속이 되었고 이 에도에서도 대중문화가 많이 번성을 했고 사람들 교역 같은 거 굉장히 활발히 했는데 결국에는 외국 세력들이 이 일본에 접근을 하죠. 페리 제독의 함대가 에도만에 정박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그리고 서구하고 교역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일본이 발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도 생각이 났습니다. 흥선대원군 세국정책 꽤 오래 지속이 되다가 운요호라는 배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와가지고 통상을 강요를 했었죠. 그리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죠.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세국정책 같은 거 하지 않고 빨리 조약을 맺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역사에는 만약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고 일본이 근대화를 이룬 것이 정말 특수한 사례였다라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뭐 아쉽기는 하죠. 근데 결국에 본질적으로 이런 조약을 맺는 것도 엄청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약을 빨리 맺었어도 실패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 결국에 그 일본 메이지 유신 이런 거 단행을 하죠. 에도 막부 타도하는 그런 존황 운동이 일어났고 개혁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국왕 중심의 새로운 정권이 성립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헌법 자체가 국왕의 신성 불가침한 권한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는 제국주의, 군국주의, 국수주의 뭐 그런 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도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어요. 교토가 천년의 일본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오사카도 굉장히 유명한데 오사카도 상업도시로 유명하죠. 그리고 에도. 에도는 도쿠가와 막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셋 중에 하나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원래 그 교토가 수도였잖아요. 천년의 수도였는데 결국에 수도를 이전을 하면서 교토 사람들한테는 참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다음 곡 준비한 것은 플라워 댄스라는 곡인데 DJ 오카와리의 곡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책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고른 책은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 소설입니다. 아, 정말 국제적으로 엄청 다양한 나라 책들 다루고 있는데 정말 세계여행하는 것 같지 않나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지은 책인데요. 이거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게 잘 읽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거 가지고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텐션 나우 캠퍼스 책탐방의 유현승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댄싱 퀸 아바 곡입니다.